안녕하세요. 팝핑MG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스트릿 댄서로 팝핑 춤을 추고 있는 팝핑 현진입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지역적, 역사적, 장르적 이 다양한 변주 가능성과 음악을 몸의 언어인 춤으로 표현하는 것, 매력과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한번 재구성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뮤직비디오처럼 많은 예산을 써서 만드는 작업도 정말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소규모로 작업하여도 충분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간단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속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이번 촬영은 제작 여건상 짧은 기간과 소규모의 촬영팀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댄스 필름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좀 영상이라 카메라의 AF 성능과 그리고 저희 야간신이 있어서 최소한의 조명으로 진행되는 장면에서 영상 노이즈에 대한 걱정이 과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동급의 카메라와 비교를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고, 디지털 노이즈 느낌보다 필름 그레인 느낌이라 꽤 괜찮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카메라 자체 내에서 프로레스를 기록 가능한 부분은 편집할 때 컨버팅 없이 바로 편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편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F로그2는 기존 F로그에 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진 것은 후작업에 훨씬 이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XH2S는 프로레스 코덱, 6K 지원, 준수한 AF 성능과 그리고 더 강력해진 IBIS 덕분에 저예산 촬영이나 단기간에 빠른 워크플로우로 해결해야 되는 작업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X시리즈 카메라 대비해서 훨씬 더 향상된 AF 성능을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IBIS가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보다 사진 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 프로젝트에 사진으로 참여하면서 춤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셔터 속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는데, 향상된 성능 덕분에 보다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진과 영상 모두에게 괜찮은 카메라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특히 S시리즈라서 그런지 영상에 좀 더 특화된 카메라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후지 카메라와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또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작업했었던 이 스태프분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많은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 춤이 더 제가 추고 있는 모습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동시에 한국의 아름다운 미 그리고 또 전통 음악인 아리랑을 함께 담아낼 수 있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작업이었고, 이 작업을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후지 카메라의 매력에 한 번 더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후지 카메라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